안녕하세요. 식물생활공장 임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 초에 사탕수수 씨앗들을 심어서 발화가 돼서 노지에 심어두었던 사탕수수들이 요 며칠 비바람으로 인해서 여러 대가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대를 잘라가지고 와서 사탕수수 맛도 좀 보고 심혈관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사탕수수 차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사탕수수인데요. 사탕수수의 잔대를 잘라주지 않아서 목대들이 되게 굵게 자라지 못하고 짧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탕수수를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의 지금 겉껍질을 다깐 상태이고요. 겉껍질을 까지 않고 먹게 되면 풀맛과 단맛이 난다고 해서 저는 요 겉껍질을 다 까고 속살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분이 되게 많고요. 풀맛은 조금 나고 기분 좋은 단맛이 나서, 씹으면 씹을수록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사탕수수 맛을 한번 봐봤고요. 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심혈관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사탕수수 차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 차를 끓이기 위해서 냄비에 물을 담아 주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탕수수와 도마, 칼과 가위를 준비해서 사탕수수를 잘라서 사탕수수 차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 껍질을 다 까서 물에 넣어 주었고요. 요 정도로 해서 시험 삼아 사탕수수 차를 먼저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사탕수수를 끓여봤는데요. 맛이 어떤지 컵에 따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수수를 말린 다음에 차를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바로 말리지 않은 사탕수수를 잘라서 차를 끓이다 보니까 차 색상이 갈색으로 되지는 않고 약간 묽지 않은 약간 묽은 갈색처럼 보이네요. 대략 30분 정도를 사탕수수를 넣고 차를 끓여 봤는데요.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약간 단맛이 나고요.
제가 사탕수수를 많이 넣지 않아서 그런지, 아, 뭐 설탕을 많이 넣은 것처럼 달지는 않은데, 달달하고, 풀맛은 나지 않고, 이게 어떤 맛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달달한데, 녹차 맛도 아니고, 좀 담백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탕수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사탕수수 차도 끓여보고 맛도 보았는데요. 다음에 사탕수수를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사탕수수 수확하는 장면하고 해서 차 만드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